Huberman. Okay. 빨리 지금 도우기 형이 영식이 형 몰래 카메라를 켰습니다. 빨리들이랑 도우기 형만 아는 비밀이야. 왜 지금 도우기 형이 급하게 카메라를 켰냐? 오늘이 슈퍼맨한테 그리고 빨리들한테 엄청 중요한 날이거든? 그게 무슨 날이냐? 오늘은 슈퍼맨의 숨은 박자기 3권이 사전 예약하는 날. 오늘부터 전국 서점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고. 이 책 나오기만 해 빨리들 엄청 기다렸고 슈퍼맨도 엄청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영식이 형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어제 도우기 형이 통화하는데 엄청 서운했어. 아니 이 재밌는 책을 사전 예약하는 날을 모를 수가 있냐고. 영식이 형 들어보니까 토론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중요한 날을 까먹을 수가 있어? 지금 동욱이 형이 그것 때문에 엄청 서운해서 카메라 켰어. 뻘디기를 어떻게 하면 영식이 형을 참교육할 수 있을까? 아니 자기 결혼이 슈퍼맨 책 나오는 것보다 중요하냐고. 그거는 슈퍼맨 정신이 아니지. 뻘디기들을 생각했으면 이거 나오는 날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열받아. 안 되겠다. 오늘 혹시 참교육할 건데 어떻게 하면 영식이 형을 참교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오늘 영식이 형에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식이 형이 생각보다 엄청 깔끔한 성격이거든? 그래서 방을 항상 깨끗하게 치워놔. 근데 그 영식이 형 방을 동욱이 형 스타일로 꾸며보는 거야. 영식이 형 없을 때 영식이 형 방 꾸며주기 프로젝트. 어떻게 꾸며줄 거냐? 오늘 이 숨은 과학찾기 3권이 사전 예약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 나온 만큼 이 겉표지를 500장 프린트해서 영식이 형 방에 다 붙여주겠어. 온 벽을 이 슈퍼맨의 숨은 과학찾기 표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영식이 형 반응이 어떨지 빨리인데 도우기 형이랑 같이 영식이 형 몰래 카메라 하러 가보자고. 그러면 일단 이거를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 프린트하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Let's go. 자, 동욱이 형이 지금 영식이 형네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식이 형 어머니가 동욱이 형 들어오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영식이 형 방까지 무사히 잠입 성공. 이제 영식이 형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뻘둥이를 깜짝 놀라지 마. 영식이 형 방 벽에 붙일 슈퍼맨의 숨은 3권 표지를 무려 500장을 뽑아왔습니다. 500장 한번 보여줄게 뻘둥이들. 자, 여기가 영식이 형 방이거든요. 근데 짜잔, 이게 바로 슈퍼맨의 숨은 과학 찾기 3권 표지 500장이라고 뻘둥이들 봐봐. 와, 이거 실화? 이게 다 표지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한 장씩 꺼내면, 와, 야 이거 실화야? 이거 말이 돼? 보면서도 안 믿겨. 이거 봐, 짜잔. 이런 식으로 벽에 붙여주는 거야. 진짜 이게 다 몇 장이야? 지금 여기 침대 위에 깔려있는 거는 20장밖에 안 돼. 근데 여기 480장이 남았다는 거야. 이거를 영식이 형 방 벽에 다 붙여주고 영식이 형을 초대했을 때 영식이 형의 반응이 어떨지. 영식이 형 오기 전에 슈퍼맨의 숨과학적인 3탄 표지 아주 깔끔하게 싹 붙여보겠습니다. 영식아, 넌 오늘 슈퍼맨의 숨과학적인 3권 예약 판매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렇다면 영식이 형 방 꾸미기 바로 시작해봅시다. 영식아 기대해라. Let's go. 자,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 동욱이 형 혼자 6시간 동안 슈퍼맨의 숨과학찾기 3권 표지로 영식이 형 방을 다 꾸며줬습니다. 뻘둥이들 보면 진짜 깜짝 놀랄걸? 한번 보여줄게. 자, 문을 닫고 뻘둥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이거 봐. 진짜 이게 동욱이 형이 다 붙여준 영식이 형의 방이야. 이쪽 면에도 다 표지로 붙여줬고, 그리고 이쪽 면에도 표지로 붙여줬고, 그리고 이쪽 면에도 표지로 붙여줬고, 그리고 여기 바닥까지. 동욱이 형 발 보이죠? 바닥까지 슈퍼맨의 숨은 과학찾기 3권 표지로 도배를 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짜잔, 침대 이불까지 슈퍼맨의 숨은 과학찾기 표지라고.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어떤 특별한 방에 갇힌 것 같은데, 이 방은 놀랍게도 아까 그 영식이 형 방입니다. 자, 도우기 형이 한 바퀴 쭉 돌아볼게. 짜잔.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 도우기 한번 누워볼까? 자, 바닥에 누워보겠습니다. 짜잔. 와,
진짜 동욱이 형이 6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지금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열심히 했어. 영식이 형에게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진짜 동욱이 형이 엄청 정성스럽게 이거 다 붙여놓은 거 동욱이 형 정성 인정? 진짜 이 높이서 찍으면 짜라란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슈퍼맨의 숨은 곽 찾기 3권 표지 500장으로 만든 영식이 형 방입니다. 원래 영식이 형 방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깔끔해. 진짜 동욱이 형 도배 사업해도 되겠는데? 여기 이불에 여기 바닥까지 완벽. 이 디테일 영식이 형이 얼마나 좋아할지. 이렇게 많이 붙어있을 땐 모르는데 가까이 가서 보잖아?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진짜 깔끔해. 동욱이 형이 이거 500장 프린트하는데 무려 15만원이나 썼다고. 영식아 너를 위해서. 그러게, 누가 오늘 예약 판매일인데 까먹으래?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어야지. 영식아 오늘 동욱이 형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참교육 달게 받아라. 영식이 형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영식이 형 반응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영식이 형이 오겠지? 동욱이 형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돌았네? 뭐야?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어디야? 아 맞다 맞다. 아 여기 영식이 형 방이지? 아 깜짝아. 뭐야 이거 무섭다. 이렇게 많으니까. 잠깐만, 근데 왜 영식이 형 아직도 안 와? 지금 이거 만든 지 지금 5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다고? 아니 대체 이게 언제 오는 거야? 어디에 따라다니고 있는 거냐고. 아 이거 빨리 반응 봐서 영식이 형 그냥 통쾌하게 돌려 먹어줘야 되는데. 아 이대로 안 되겠어. 지금 동욱이 형 이거 붙이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니지.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야겠다. 여보세요? 아 허영식 너 어디야? 뭐 동욱아 무슨 일이야? 아니 어디냐고, 왜 집에 안 와? 아니 왜 집에 안 오냐니? 나 오늘 쉬는 날이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 중인데? 빨리 와.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갑자기 빨리 집에 오래? 내가 오늘 너 결혼 기념으로 서프라이즈 준비했는데 지금 참다 전화한 거야. 아니 깜짝으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가 하도 안 와서 완전 망쳤잖아. 아니 잠깐만 뭐라고? 결혼 기념으로 서프라이즈 준비했다고? 그래, 너 결혼하는데 동욱이 형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너가 보면 뒤로 자빠질 만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놨다고. 아 동욱이 형 뭐야, 이런 것도 언제 준비했어? 아 진짜 말하지, 내가 그거 알았으면 집에 바로 갔을 텐데. 지금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 건가? 그래, 집에 오면 내가 1층으로 마주 나갈게. 엄청 기대해도 좋아. 아마 너가 보면 너무 놀라서 턱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 잠깐만, 나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는데 동욱아? 오케이 그럼 나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빨리 와 영식아. 오케이 동욱아 곧 보자고. 전화를 해야 오니 영식아? 근데 난 틀린 말 하지 않았다. 오면 깜짝 놀랄 거다. 보물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잖아. 아마 바뀐 영식이 형 방 모습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서 턱 빠질 수도. 그러면 영식이 형이 곧 온다니까? 1층으로 영식이 형 마주 가야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아 영식이 형 올 때가 됐는데? 왔어? 진짜 미안해. 엄청 뛰어왔어. 영식아 서프라이즈 준비했으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하다. 오늘 동욱이 형이 영식이 형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이거지? 기대해도 좋아. 빨리 올라가자고. 아니 도대체 뭘 준비했는데? 아 너무 기대돼 진짜. 오케이 그럼 바로 올라가서 동욱이 형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한번 제대로 봐보자고. 바로 가자. 바로 렛츠고 렛츠고. 빨리 가자 동욱아. 과연 동욱이 형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너무 기대되잖아. 아니 너무 떨리네 진짜? 야 기대 많이 했어? 아 너무 가자 지금 너무 흥분돼 진짜. 이거 어필 앞서 지금 너무 기대된단 말이야. 어디야? 여기야? 거긴데 아직 들어가지 마봐. 아 왜? 나 지금 빨리 궁금하단 말이야. 아 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뭔데? 일단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웃을 일만 가득한 결혼 생활 되길 바란다. 아 동욱이 형 진짜 혹시 너 천사 아니야? 날개 잃은 천사. 동욱이 형 너무 착해. 아플 때 챙겨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진짜 이런 친구 없다. 이게 우정이지. 동욱이 형 우정해. 영식이 형 진심 감동했다. 깜짝 놀랄 준비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나 진짜 진심으로 떨려 지금. 심장박동이 장난이 아니야. 힌트를 주자면 이 서프라이즈 준비하면서 동욱이 형 6시간 걸렸어. 6시간 걸렸다고? 그래 그래서 너 원래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진짜 깜짝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도 안 와서 내가 전화한 거라고. 아니 영식이 형 방에서 6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고. 어떻게 기대를 안 하겠어 지금. 진짜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들어가 보자고. 3, 2, 1 가자.
형 맞잖아. 형 지금 맞는 내 방 맞잖아. 아니 영식이 형 방 뭐야 이거? 내 방을 뭐 한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서프라이즈.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알기나 하냐? 아니 뭐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 결혼 2주 남은 날이고 지금 이거는 무슨 날이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동호가? 남의 방에다 뭐 한 거냐고 이거? 영식아 오늘은 너 결혼 2주 전이기도 하지만 2월 1일 오늘 슈퍼맨의 숨은 곽잡기 3권 예약 판매 시작일이라고. 그거 오늘이야? 너 혼자 결혼 준비하면서 그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동욱이 형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서운하겠어 안 하겠어? 아 잠깐만 진짜 미안해. 다 다음 주 아니었어? 아 영식이 형이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늘이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 서프라이즈로 이 방을 꾸민 거야. 이거 봐 짜란. 아 잠깐만 동욱아 오늘 내가 예약 판매일인 거 모르긴 했어. 그래서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지금. 가만히 지금 슈퍼맨의 20광 찾기 3금 표지로 가득 찼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잠깐만 용식아 지금 이 표지 너무 이쁜데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요? 어? 빨둥이들이 좋아하는 슈퍼맨의 숨은 곽 찾기 표지가 별로라는 이야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용식이 형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도우가.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예쁜 것 같아 도우가. 고맙다고? 아 당연히 고맙지. 우리 슈퍼맨의 숨은 곽 찾기 3권이 이제 막 출시했는데 이 표지로 영식이 형 방을 이렇게 꽉 채웠다? 이거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다 도우가. 영식아 깜짝 놀라지마. 아직 놀랄 게 많으니까. 아이 잠깐만 이거 말고 또 놀랄 게 남았다고? 바닥을 한번 보세요. 바닥? 뭐야 이거 바닥에도 있고 침대 이불에도 있고 사방이 다 표지야. 사방이 다 표지였어. 너 이제야 정신이 들어. 야 이건 아니지. 영식아 아까 좋다며 왜 갑자기 말을 바꿔. 아니 좋긴 좋은데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꿈인 것 같아 꿈. 내 방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아 잠깐만 꿈은 고를 꽂은 것이 안 아프잖아. 그럼 꽂고 봐야겠다. 어디 아파 안 아파? 너무 아파. 이거 꿈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꿈이 아니라고? 이게 꿈이 아니라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꿈이야. 봐봐. 지금 이 벽도 표지로 가득 찼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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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닥 그리고 침대 이불까지. 이거 실화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이거 꿈일 거야. 이거 꿈일 거야. 용식이 형? 용식이 형? 용식이 형 슈퍼맨의 숨은 곽 찾기 100만 권 팔렸대요! 저 뭐야? 100만 권 팔렸다고? 어디에요? 100만 원 어디에요? 뻥이야! 아 나 도우 형 진짜. 아 잠깐만 너무 돌았더니 어지러워서 잠깐 기절했네?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야 나 어지러워 도우가 나 나가야 될 것 같아. 영식아 어떻게긴 여기 너 방이야. 아니야 아, 내 방 싫어. 내 방 싫어. 나 나갈래. 아니야 아니야 오늘 넌 나가지 못해. 이 방에 한 번 들어온 이상 못 나가? 아 잠깐만 우리 집인데 내가 내 발로 못 나간다고? 여기는 너 방이 아니라 슈퍼맨의 숨은 곽 찾기 3권 미로라고. 야 영식아 잠깐만 저기 만 원인데 만 원? 내 만 원 어디 갔어? 나 어디? 야 뭐야 놔둬! 아 뭐야 잠깐만 넌 절대 못 나와 형식. 야 잠깐만 야 문 열어봐 도우마. 야 문 열어봐. 영식아 빠져나오고 싶나? 아 나 나가고 싶어 진짜. 내 방인데 왜 날카두는 거냐고. 빠져나오려면 미션을 통과해야 하지. 미션을 통과하라고? 거기에 있는 숨은 곽찾기 3권 표지가 총 500개거든? 500개 중에 단 하나 진짜 책이 있어. 잠깐만 이 많은 표지 중에 진짜 책 하나가 있다고? 그 책을 찾아서 118페이지를 펴서 나오는 동물을 맞추면 그때 내가 열어줄게. 아니 잠깐만 이거 뭐 방탈출이야 뭐야? 갑자기 책을 찾아서 그걸 맞추라고? 나오고 싶으면 책을 찾고 나오기 싫으면 그냥 계속 거기 있어. 진짜? 너 나한테 결혼 서프라이즈를 해놓고서 이런 방탈출까지 준비했다 이거지? 오케이! 영식이 형 찾아서 그 동물 맞춘 다음에 나갈게! 오케이 그럼 한번 찾아봐라! 너 딱 기다려! 영식이 형이 바로 찾아낸다! 아니 뻘둥이도 지금 영식이 형 갑자기 방탈출을 하게 됐거든? 이 많은 표지 중에서 딱 하나 슈퍼맨의 숨은 곽 찾기 3권 진짜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야 돼 지금. 아니 여기서 어떻게 책을 찾으라는 거야?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500개를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아니 잠깐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둥이들도 한번 같이 찾아줘. 영식이 형 진짜 여기 탈출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여긴 없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침대에 있나? 침대 이것도 아닌데? 여기도 아니야. 이것도 다 그냥 A4 용지란 말이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책인 줄 알았잖아.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슈퍼맨의 수박잡기 성공! 드디어 찾았다! 와, 동욱이 형 진짜 치사하게 여기 구석에 숨겨놨네. 내가 뭐 찾을 줄 알았지, 동욱아. 영식이 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빨리 찾아보자. 아까 몇 페이지라 그랬지? 118페이지? 어, 여기 119페이지니까? 옆에? 118페이지에 나오는 동물은? 소다, 소! 정답은 소야! 동욱아, 정답 찾았어! 그러면 슈퍼맨의 수공과학책기 3권 118페이지에 나오는 동물의 종류를 말하시오. 그 동물은 바로 소! 정답, 소입니다, 소! 이게 아니고 소라고요? 각 아니야, 소입니다, 소! 정답 맞죠? 정답 맞죠? 정답! 열었어. 아니 어떻게 찾은 거야? 엄청 꼼꼼 숨겨놨는데? 아니 동욱아, 그 구석에 숨겨놓기 있냐? 그렇다고 영식이 형이 못 찾을 줄 알았어? 당연히 찾았지! 대법인데 영식이 형! 오케이, 영식이 형 방탈출 성공! 성공! 잠깐! 지금 슈퍼맨이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 이번 슈퍼맨의 숨은 곽찾기 3권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서점 등등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를 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정식 출간일은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빨리는 절대 잊지 말기. 왜 2월 6일이 정식 출간일이냐? 곧 다가올 새해 선물로 슈퍼맨의 숨은 곽찾기 3권을 받기를 원하는 빨리들을 위해서야. 아니 진짜 이거 새해 선물로 딱이다. 동거 오늘부터 예약 판매 시작하고 곧 다가올 설날에도 슈퍼맨의 숨은 곽찾기 3권 잘 부탁해. 빨리들 많은 관심 부탁해. 잠깐 여기서 앱을 조금 소개해주자면, 자 이게 뻘두이들이 실컷 봤던 3권 표지고, 자 열어주겠습니다. 짜라란. 와, 여기 등장인물 영식이 형과 동욱이 형, 그리고 여기도 교과 연계표가 있어. 슈퍼맨의 숨은 곽찾기는 과학 지식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일석이조 책이잖아. 진짜 그렇네. 자 이렇게 쭉 넘겨보면 여기 슈퍼맨 동욱이 형, 영식이 형 톡톡재판소도 있고, 더 넘겨보면 테이프 풍선 만드는 슈퍼맨도 볼 수 있고, 이 앞쪽을 보면 요리하고 있는 슈퍼맨을 볼 수도 있어. 아니 진짜 다양한 내용이 다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학 지식이 담겨있는 엄청나게 유용한 책이라고. 여기 보면 접착테이프에 숨겨진 과학원리 이렇게 다 나와있어. 그렇네, 만화책에 과학원리까지 있다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책인데? 슈퍼맨이 하는 뻘짓 안에 신비한 과학지식이 숨어있다고. 진짜 살짝 살펴봤지만 이 책은 진짜 안 사면 손해야 손해. 근데 지금 뻘두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을 말한다고 했지. 뭐죠? 그 소식은 바로 슈퍼맨의 숨은 곽찾기 3권 기념 팬사인회를 준비했습니다. 와, 팬사인회다. 뻘두이들 만날 수 있는 기회야. 고정 댓글 팬사인회 신청 링크를 넣어놓을 거거든. 오늘부터 팬사인회 응모 시작이고, 응모한 뻘둥이들 중 100명의 뻘둥이들을 추첨해서 팬사인회 장소로 모실 건데, 어디서 팬사인회를 하냐? 지금까지는 너무 서울에서만 해서 뻘둥이들이 좀 서운해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동탄에서 합니다. 와, 동탄에서 팬사인회? 날짜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하니까 뻘둥이들 많이 신청해줘. 얘들아 신청해서 슈퍼맨 꼭 만나자. 근데 이렇게 초대하면 슈퍼맨이 아니 아니지. 그럼 뭐 또 있어? 슈퍼맨은 늘 뻘둥이들을 초대할 때마다 선물을 챙겨가잖아.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준비돼 있죠? 그것은 바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슈퍼맨의 황금 배지. 우와, 황금 배지. 이거 저번에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친구도 진짜 많았잖아. 그치, 이 황금 배지를 슈퍼맨 팬사인에 참석하는 모든 뻘둥이들에게 줄 거야. 이거 봐봐, 황금 배지 영롱하지? 와 진짜 황금 배지는 봐도 봐도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와, 여기 안에 슈퍼맨이라고 멋있게 적혀있잖아. 와 이거 보세요 뻘둥이들, 이 황금색으로 새겨진 슈퍼맨.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뻘둥이들 슈퍼맨 팬사인에 많은 응모 바라고, 슈퍼맨의 숨은 곽찾기 3권도 많이 사랑해줘. 오늘부터 예약 판매 시작했으니까 어린이 베스트셀러 1위 간다. 뻘둥이들 우리 그러면 곧 팬사인회 장소에서 보자. 안녕. 동욱아 잠깐만, 이거는 같이 떼고 가는 거지? 왜 죽어? 떼긴 뭘 떼? 결혼할 때까지 이 방에서 살아. 뭐라고? 결혼할 때까지 살라고? 아 잠깐만 뻘둥이들, 이 영상 좋아요 5,000개 넘으면 영식이 형이 나중에 무기 형 방에 똑같이 복수하러 가겠습니다. 뻘둥이들 좋아요 꼭 눌러줘. 영식이 형이 복수하러 간다.